아이스 아이스윈드 데일 빙풍걸 이어서 봐야죠.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이곳으로 왔었죠. 드워프들이 있는 곳의 이제 안쪽 드워프들이 있던 산에 서더 이제 확장된 이 빙하를 깎아내는 듯한 곳 그곳으로 왔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우면 빙하를 깎아내서 이렇게 지형을 만드냐. 신기하네. 일로 못 가니? 갈 수 못 가는 거야? 아, 못 가는구나. 내려오는 거구나 저것들이. 뭐 있는데 쟤? 아, 눈트롤 이거 걸어야겠지? 어우, 상상능 가속을 배웠는데 그냥 가속을 쓰게 되네 자꾸. 아, 태워야 죽이는 게 맞나 보다. 아, 뭔가 한 번 더 넘어지는 모션이 있네. 얘네 건 안 먹어도 되겠지? 갑니다. 아, 길이 구분이 안 가 나는. 이 시대 게임은 구분이 안 가. 아, 빨리 좀 잡아. 그렇지. 겸심 별로 안 주면서 더럽게 안 죽어. 가자. 어떻게 된 건 거야, 베비? 위로 길이 있고 무너질 듯한 다리라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무너진다고? 어, 길 모양으로 돼 있는데 갈 수가 없어 정작. 가자 그럼 위로. 이부터 하겠습니다. 사람 시체 같은 게 계속 누워 있는데 정작 상호작용 되는 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불편하지? 어제 이어서 바로 가면은 매끄럽겠지 뭐. 그렇지. 경주 5천? 왜? 2천 더 주는데? 이름도 안 다른데? 왜죠? 나 고맙긴 한데. 에메랄드인가? 에메랄드만 가져가야지. 근데 금록 뭐 그런 아이템인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싼 것 같아. 박물관 지하층? 여긴 어디야? 박물관 입구. 딴 데 가봐. 야, 벌써 경로 풀렸냐? 아, 왜 이렇게 금방 풀리냐. 저 눈트롤이 낫다. 얼음트롤이 낫다. 제 경험치도 잘 주고 별로 세지도 않고. 눈트롤은 400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너무 안 죽어. 취소. 잘 죽네요. 야, 가속 진짜 길다. 야, 얼마나 긴 거야, 이거? 너무 좋아. 3라운드 플러스. 아, 15라운드야? 엄청 기네? 미쳤네. 어, 끝났다. 잡아. 잡아. 아야, 왜 이렇게 못 때리니? 아, 못 때리냐? 아, 쌍. 쌍놈의 거. 야, 못 때린다고? 올라가. 그랬어. 대기하고. 위에 늑대가 나오네. 늑대가 나와? 야야야, 잠깐만. 아씨, 저걸 끊어 먹어? 너무 양심 없다, 야. 그렇지. 할부도 좋아. 저것도 찌르고. 지금 살짝 애매한 위치인데. 아, 밤이다. 밤은 안 돼. 아, 밤은 안 돼요. 아. 아, 가속은 좋은데 향상된 가속은 별로 안 좋네. 전사가 둘이라 그런가? 뭐 전사가 굳이 둘이 아니어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야, 밤은 싫어. 야, 3천이라고? 왜? 우리 원거리 땅아재도 체력이 이제 전사급이기 때문에 특히 뭐 뒤에 있다고 꿀릴 거 없죠?
가자. 피곤함까지 다 쉬어버렸어. 실명은 언제 풀릴지 모르겠다. 위도 길이고 아래도 길. 아래는 뭐냐? 연쇄봉기 같은 거 밖에 없나 봐. 일단 꽂을 만한 건. 감염이라도 걸래? 아, 너무 넣을 거 없는데 얘. 이거라도 해라. 그렇게 애매하긴 하네 기술이. 아래로 가봐. 아, 우리 댕댕이 왜 이렇게 짖냐? 아, 이렇게 지하구나? 아, 지하가 어떻게 연결됐나 했는데 이렇게구나. 이쪽은 별거 없네? 잘했어. 올라가자. 이 맵도 도는 걸로. 맵 괜찮네 은근히. 없는 것보다 낫다? 엄청 좋은 느낌은 없는데 그냥 저냥? 약한 놈들 사냥할 때는 나쁘지 않네. 그냥 노는 것보다 나으니까. 슬링도 너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슬링 효과도 받으니까 나쁘지도 않고 찍은 거. 파메 같은 거 하면 셀 것 같다. 아, 파메에서 켄사인 원거리 안다 그랬으니까 아처 같은 거 치면 원거리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뭐 던지는 거나 아, 활 같은 거 하고 평소에 그걸로 쏘면서 마법 이제 쿨 돌면 마법 쓰고 셀 것 같은데 전사로 해서 원거리 세고 법도 쓰고 몸을 안 되니까 장비 입을 것도 없고. 빙하이어티? 잠깐만요. 다 돈 거죠 이쪽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 안 보여. 별로 안 세다. 천밖에 안 줘. 말이 예티시 뭐 이건. 그접하네. 얘 예티 그거 있다. 아, 왜 이렇게 안 뜨냐? 뜰만한데. 그렇지. 여기도. 가까이 가야 나오나 봐. 아, 그렇네. 엄청 가까이 있어야 되네. 예티 오랜만이다. 그림자 계곡 이후로 처음 아닌가? 그림자 계곡보다 훨씬 센데도 엄청 약해 보여 느낌이. 어, 없어 벌써 자리? 쪽지 같은 거 다 버리자. 적어놨잖아.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가 아니라 이동할 수가 없구나. 어, 양쪽이 막혀있고 위쪽이 뚫려있네. 아, 애매한데 있어 얘네는. 가자. 아일론도 못 가? 골 때리네. 내려가. 댕댕이야, 밤새도록 짓더니 하루 종일 짓네. 2000이나 준다? 웬일로? 그렇지. 가자. 지금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떡하니? 넘겨줘야지. 아, 좀 귀찮게 하네 얘네. 아, 그냥 연구 써라. 같은 면도 태워버려.
안 들어가냐 연구가? 예티한테? 왜? 이해가 안 되네. 연구 가끔 이상해. 판정 이상한 것 같아.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건 좀 너무 막막하고. 여기 일단 갔다 가자. 갔다가 박물관밖에 갈 데가 없는 거야. 사실상 이제 무너졌고 다리는. 박물관 갔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죠. 맵에 이제 이름이라도 읽어봐야 되니까. 겸치는 별로 못 먹었고. 6만 있으면 랩업이네? 아, 더럽게 많이 들어가네. 이거 레벨업하고 그냥 업글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어, 듀얼클래스 해야 될 것 같은데, 경험치가 아까 75만에서 지금 100만이잖아. 아, 다음 거 보고 정하자. 아, 씨, 불안하다, 야. 뭐냐, 여긴 대체. 얼음 터널이야? 어, 일단 박물관 갔다가. 바로 잘 수 있네.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연구 던져 그냥. 아, 안 들어갔어. 너도 너도. 가자 정문으로. 역시 확실히 차가운 데가 예뻐, 매분. 자, 들어가서. 대화할 거 있니? 여기 어디서 왔지? 당신들 지도자를 만나러 왔어. 캐리시님을 뵙고 싶다고. 그가 지도자다. 아, 만나게 해줘. 뭔가 되게 고분고분하다? 어,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덤비던데, 보통. 아, 덤빌 거냐? 아, 다 똑같이 생겼어. 뭐야, 둘러싸인 줄 알았잖아. 여행가요?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죠? 한 가족이죠? 질문 좀 하게 해줘. 왜 시체가 이렇게 많은 거냐? 노예들이 반란 일으켰어. 아, 그래. 어떻게 도망쳤냐? 노예를 만드나 봐, 사람들로. 걔 좀 조용히 시키고 오겠습니다. 아우, 하, 갇혀버렸다. 갇혔다고 어떻게? 바구랑은 출구가 잠겨 있어. 보급품도 없고, 트롤들이 순찰을 해서 보급을 할 수도 없고. 너희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돌아오지 않으면 죽게 될 테니까. 주동자를 죽여줘. 어, 재밌게 들리는구만. 물어볼 게 더 있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그래? 딱히 뭐 들을 건 없네. 일지로 이거 하나 나오는 거 말고 없나 봐. 트롤들이 부하고, 셀러맨더가 이제 트롤들을 멍청해서 부하고, 셀러맨더는 이제 어, 다 나오네. 서리 셀러맨더 약점이 있다. 일찍 보자, 한 번 더. 열에 약하다. 근데 트롤들이 이제 어, 쟤는 얼음이니까. 눈 트롤들은 이제 무조건 불을 질러야 죽잖아요. 근데 서리 애들이 불을 못 지르지 않을까, 느낌상? 그럼 못 이기잖아. 일단 노예 주동자부터 죽이고 와서 보상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죽이자. 다 내 거야. 쟤가 이제 입구구나. 보상 또 준다면은 뭐
참던가 하지 뭐. 어디 쓸라나? 왜 이렇게 추워? 아씨, 이게 뭐야? 저 어떻게 된 거냐? 왜 죽어있냐? 뭐냐 여긴? 아 혹시 이 패널 같은 거 사용해서 뭐 폭발 같은 거 일으키는 거? 화염 폭발? 눈트롤이 제일 센거 아니야? 사실상 그렇게 싸우게 되면은 죽일 수가 없잖아 얘네들은. 셀러밴더는 베라? 사람 찾음. 나는 친구입니다. 나를 스파이라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 질문 좀 하게 해줘. 무슨 일이야? 노예 반란이었죠? 이름 말고 좀 효과적인 걸 얘기해봐. 아, 졸라 까칠하네. 아, 뭐 알려주는 것도 없으면서 선택지 왜 넣는 거냐? 아, 짜증나. 이왜 그런 거야, 얘? 난 검이 따뜻해서 안 아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검인데? 말 그대로 횃불 들고 다니는 건데. 해파리가 들어있다. 이맵 전체를 다 얘네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시체들은 뭐 상호작용도 안 돼. 가자, 빨리. 얘네 장비 때문에 체력 회복된다. 저 정도는 데미지도 아니지, 얘네한테. 야, 다 죽여버렸는데? 얘네가 되게 약간 세긴 한가 봐. 늑대도 있고, 머리도 좋네. 조련도 해서 키우고 있고. 저 베라가 주종자 아니야? 아, 여기 뭐 길이 있다. 이거니? 아, 누구 해방이야? 소트가 주종자인 것 같은데? 아닌가? 더 안쪽에 있을라나? 기레스. 저기 농성하고 있는 거야, 지금? 크랙 프로스트 비어든 죽었어. 그 배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내 아빠의 왕좌를 뺏었다고 알릴 것이요. 복사하고 도로 넣어놓자. 도로 넣어놔. 자, 기레스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야? 냉기가 발산되고 있어, 여기서. 얘기해봐. 우리 이거 바로 위에 건물에, 아, 지하로 나가는 게 아래쪽으로 연결됐나 보네. 전 주인들이 그리 가까웠다면 왜 그냥 와서 당신들 잡아가지 않은 겁니까? 아, 온도 때문에? 그래. 피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아,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이거. 계속해봐. 아, 그래? 베라가 지배자야? 열쇠는 셀러맨더 갖고 있을 것 같아. 찾아올게. 그래서 옆에 둔 거구나. 쟤는 일단 죽인 다음 보상 받고, 보상 다 받을 수 있는 거네? 야, 혼돈 악한테 딱 어울리는 컨셉이구만. 난 여기 갔다가 내려가자. 저 아까 그 죽어있는 게열 때문에 죽었나봐. 학자다. 신전이다.
잠깐만. 별거 없다, 너는? 아, 뭐 있는데 내가. 아, 계속 왜 이렇게 짖냐? 아, 잠깐만요. 아이고, 이불 덮어주고 오면은 발로 차고 덮어달라고 짖고 미친놈이야. 저기 마을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냐? 아, 나잘 모르겠는데, 쟤들 존재에 대한 거잘 모르겠는데. I'm on it. 이게 막힌 방이니? 당연히 그냥 못 열겠지? I shall do my best. Orders agreed. 그래? I'm on it. 일단 나가자. 너가 읽고 있는 책들이 그런 효율성이 있는 거야. 얘네한테 왔을 때뭐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죽이고 오면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안 그러니까 구속에 있는 거겠지. 가서 죽이고 오자. 여기죠. 여기였죠. 구석에 있었죠. 저기 있는데 못 찾은 거야? 병신들. 지저스. 차갑다, 야. 뭐 보상 받으러 가면은 막안 주는 거 아니야? It is a shame that we must resort to violence. 오, 예. 목걸이 나왔네? 좀처럼 목걸이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 하나씩 다 끼고 있죠? 좋은 목걸이면 바꿔줘야겠다. 대거 플러스2에 가죽가부 플러스2 별로죠? 목걸이 보호라고? 괜찮지 보호. 지금 보호 관련된 거 없는데 전사가 껴야죠? 저거 5% 빼고 저거 주자. 못 끼냐? 법사밖에 못 끼네?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중요한 건데. 안녕하세요? 아, 저게 솔직히 더 좋지. 좋은 거긴 한데, 나중에 정돈하는 걸로 하고 일단 두자.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나. 쓸데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한번 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버리자, 여기다가. 이거 두 개가 약간 궁금한데, 이거는 얘한테 주고. 어차피 죽으면 부활 못 시키니까 죽이지 말고, 살아가는 걸로 계속. 또이또이 해서. 부활이 되게 별로다. 죽으면은 너무 귀찮아. 아이템 먹여야 되고, 채워 입혀야 되고. 도박팀 사대미야? 나 죽였는데 어떻게 대화 되는 거지? 뭐 갔는데 뭐 배째라 이러는 거 아니지? 베라라 그랬잖아. 잡았죠? 죽었어. 8만. 오. 다른 일 있냐? 노예 받쳐버리자 그냥. 받치고 얘네다 내가 물리적으로 죽여버리면 되잖아. 뭐하러 그래? 내가 얘네를 잡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얘네가 이제 책략을 준것 같은데 쉽게 잡을 수 있는. 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잡을 수 있거든요? 얘네 정도는 뭐 마법과 이제 스킬과 어차피 약점도 알았기 때문에 열이라는 걸 스킬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불기술도 많고. 아마 대리가 얘기했지. 그 기예스인가? 쟨 학자니까 아닌 것 같고. 가레스, 가레스. 레스야.
이건 좀 아니다. 이거 노잼이다. 아, 끌고 가서 죽이는 건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잡을 거면 경험치도 별로 안 줄 것 같아. 열쇠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은? 배치가 필요하다. 오, 잠깐만. 이거 대화하고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죽여버렸나봐. 어우, 야, 잠깐만. 야, 안 이랬다, 야. 가레스. 주도자인 거야. 아, 이거 그냥 얘기하면은 아, 일단 이거 좀 깨볼까? 이게 다야? 그냥 좋은 일 하자. 아, 어차피 어떻게 되겠지 뭐. 몰라. 나중에 가서 생각해. 귀찮다 좀. 그리고 이런 거 깨면은 알아서 뭐 뜨거워져서 죽겠지 뭐. 근데 기레스한테 다시 가보자. 저렇게 노잼으로 진행될 줄 몰랐네. 약간 대화해서 끌고 간 다음에 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쟤네 죽일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상어가 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뭐냐? 잠수함이냐? 고래다. 거대한 오징어가 있다. 기에스한테 보고해야겠다. 뭔가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박물관의 비밀을 풀면은 박물관이니까 뭐 아이템 줄지도 모르니까 그냥 진행하지 말자. 열쇠 누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 죽이고 오면 되나? 베라까지 죽이고 열쇠만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그럼 경험치 이중으로 받지 않을까? 8만인데 무려 8만 원에 근데 베라 일단 살려도 보자. 베라가 뭐 줄지도 모르니까 일단 마법 아이템 준다 그랬는데 저한테 안 줬거든요. 베라 죽이고 오면 준다 그랬는데 개새끼 저거 가만 안 둬. 다 짜져봐 구석으로. 가 있어봐. 아, 일단은 일로 와서 죽여. 당연히 얘가 갖고 있겠지 뭐. 너지? 그치, 어제 네가 갖고 있지? 매직 아이템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야 이거 아 개귀찮네 진짜 씨. 너나 예띠. 이거 조금 약하다 얘네 생각보다. 4천이나 주는 주제. No trouble at all. Here. My pleasure. 염구 던져. 그렇지. 염구 효율 좀 보소. 녹아버리잖아. Agreed. Take no prisoners. Must speak louder than words. Steal your taste. 야, 4천짜리면 원래 한 칸 달까 말까인데 한 칸은 무조건 다니까 일단 한 칸 정도인데. 두 칸은 달아요. 확실하게 상성 있나봐요. 마이너스인가봐 불에. 체력보다 훨씬 많이 다는 것 같아. 경험치 많이 준다. 얘네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4천이나 주는데 10마리면 잡아도 3만이잖아? 다 죽여버려 그냥. 얘는 내가 도와주면 나 죽이려고 할 것 같아. 반짝가루? 반짝가루 안 통하냐? 다 잡아먹어야죠 얘는. 연구 던지시고요. 어 뭐야 왜 그렇게 들어가? 더 예쁘게 들어가야지. 어 야 위험한데 살짝? 제거해! 그렇지. 아 불이 아따운 게 없다. 그렇지 좋아. 요새 구함 이걸 완전히 도와준 거죠? 구해옴. 6만밖에 안 줘? 아 이거 확실하게 이게 디멘트가 있나 본데. 이거야? 이걸로 이제 나가면은 지한 거야? 여기 어디니? 저기 어디세요? 야, 잠깐 올라가 봐. 베라는? 베라 뭐 줄 거지 나? 경치는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불만 없는데 부지기하다. 야, 안 통한다고? 거짓말. 안 통할 리가 없어. 베라야. 내가 왔다, 야. 야, 갑자기 뒤에서 오는 게 어딨어요? 존나 반칙이잖아요. 곧다리로 쏘는 게 어딨습니까? 반칙이잖아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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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베라 여기 없냐? 아씨. 베라 위쪽이었니? 아, 공해가 너무 좋아서 아, 안 죽어. 골깡. 베라가 뭐 주겠지. 안 주면 너는 사형이야. 돌아가 사형시켜 버릴 거야. 하나 무시해. 야, 8만은 먹을 거야. 베라. 어, 뭐 줬어, 뭐 줬어. 8만 줬어. 아, 안 죽여도 주는구나. 아, 좋아. 레업 했죠? 나 일단 한숨 때리고. 일단 레벨업을 해보자. 13레벨 때 듀얼 클래스를 할지 지금 할지인데 찍을 거 없어 나 지금. 타코 어때? 세뇌라도 하나 해? 건방에 세뇌? 아 세뇌가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세뇌로 하자.
얘가 안 되겠다. 지금 듀얼 클래스 해야겠다. 13레벨. 아, 될 것 같은데. 14레벨 때 17만원 들어가면은.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125만에 13이잖아. 175만에 14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150만에 14가 되는 거 아니야? 13이 125만이면은 듀얼 클래스 하면은. 근데 물론 이제 클레릭의 경험치 들어가는 양을 내가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25만 이상 차이 나겠어 설마? 너 레벨 어때? 좀 더 짧고. 아 몰라, 해보면 알겠지 뭐. 어차피 돈 게 쓴지도 모르는데 나. 타코. 아 전사가 더 그렇겠지. 찾아볼까 클레릭 경험치. 발더스 게이트 클레릭 찾아볼게요. 아 여기 나온다. 아 150만이면은 150만이면 14레벨 찍는다네. 그러니까 13레벨 찍고 가도 상관없네. 전사랑 똑같나봐. 전사 좀 보자. 전사 어디서? 파이터랑 똑같네. 13레벨 찍고 14레벨 거 가면 되겠다. 300만까지가 한도라 그랬으니까 다행이네. 공에 최대로 먹고 갈 수 있네. 그리고 1업 더 할 수 있네 심지어. 숙련도 점수랑 타코 창이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왔는데 창 그래도 직접 찍던 거니까 컨셉에 맞춰서. I'm on it. 정할 거 없을 때 보우 주자. 너 보우 나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잠깐만, 너 목걸이 안 준 거 아니냐? 보우 목걸이? 아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서 그냥 가서 안 줬나 봐. 아 이게 아니지, 이제 다른 거지. 아 창 나왔지 맞다. 재주이고 보수주이고. 잘 됐네 그럼. 이 노예가 뭐 좋은 거 갖고 있었겠어. 아까 봤을 때 별로였잖아. 정확성의 대형 세뇌 뭐가 제일 좋을라나? 나 세뇌 좋은 거 다 팔아버렸는데. DLC 나온 거 안 쓸 줄 알고. 아무거나 쓰고 있자. 실짤인데 뭐 타코. 볼트가 없어서 문제지. 애초에 듀얼 클래스 하면 못 쓰잖아. 오프 확률 냉기 피해 3, 1, 8, 3, 5 더 좋네. 더 좋네. 아, 무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탁 속도가 1 빠르고 오프로 냉기 들어가고요. 당연히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방어도에 주문 내성 올리는 약간 탱킹용이네. 필요 없다 이거. 넣어놓자 버리자. 쓸 거면 차라리 지팡이 쓰는 게 낫지. 대고 쓰는 게 낫지. 그 주문 수 눌려주는데. 뭐 어디다 써먹냐 이거는. 그래서 다 죽였네 나. 얼떨결에 4000 3000이네? 아, 경험치나 먹자. 야 왜 이렇게 센 거 같지 매직 미사. 이렇게 안 쎘는데. 엄청 쓰레기였는데. 야, 너무 후반에서 그런가 그거는? 진짜 나는 그거 벗기기용으로만 썼는데 허상무진. 되게 괜찮다. 속도도 빠르고 단일 잡을 때 괜찮게 들어가. 창이 좀 허접하게 보이긴 한다. 내려가자 나도. 박물관 지하에서 들어가는 거 난 그거 못 해봤는데 뭐 상관없겠지 뭐. 뭔 상관이겠어? 겸치도 다 빨아먹었고 다음 레벨에 듀얼 클래스 하면 딱이네. 듀얼 클래스 적당하게 하기 좋게 해놨네 그러면은. 공의 최대 뽑아내고 하라고? 아 물론 엔딩까지 만렙을 찍을진 모르겠는데 괜찮지 않겠어? 뭐 DLC도 있는데. 당장 너무 힘들진 않고. 아 돈메시면 하층이야 이빨 빙하. 아 뭐 지하로 따로 가야겠네 내가.
여기서 못 나. 아, 이렇게? 그럼 동굴은 왜 있는 거야? 갔다 와야겠다. 아, 나는 동굴이 메인맵이고 저게 다른 건줄 알았지. 이거 여길 통해서 가는 건데, 용의 이빨 심요? 야,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맵. 40분 만에 엄청 빨리 진행했는데? 진행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빨리 올라가. 13에 15레벨까지가 딱이네, 그러면은, 이 주인공은. 파이터 13, 클리릭 15. 다른 애들은 모르겠다. 뭐 알아서 올라가겠지 몰라. 누나가 전사 스킬만 나오면 좋겠는데. 가속은 있으니까 힐인드는 안 써도 될것 같고. 크리티컬에 공해도 최대로 올라갈 거 아니야? 다음 레벨업 하면은 바바리안도. 크리티컬에 내구성 위주로 가야겠다. 어차피 속도 있으니까. 나중 가면 누나만 쓰는 거 아니야 속도는? 쿨다하러 가는 길? 아, 이런 식이구나. 쿨다 한번 갔다. 이렇게 뚫려 있구나. 야, 신기하네. 여기가 맞는 거네, 사실상. 길 연결돼 있는 거고. 쿨다하러 한번 가봐. 용의 이빨로 들어가면 일로 들어가는 거구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좋아요. 겸치도 다 빨아먹었고. Agreed. 정비나 하자. 오랜만이네. 듀얼 클래스를 넘긴 다음에 DLC를 가겠습니다. 애매하게 갔다가 쪽도 못쓸 수도 있기 때문에. 딴건 몰라도 누나가 좀 세야 돼. DLC 못 돌아오는 구간에 딱 겹쳐가지고 듀얼 클래스 해버리면 답도 없으니까. 누나 돌아오고, 누나가 세지고, 우리 상위 마법이 하나 더 풀려야 되는데, 7레벨 정도가. 6, 7레벨 한 번씩 더. Agreed. 향상된 가속을 내가 써먹지를 못하네, 제대로. 어디다 써먹냐, 이거? 파는 것도 아닌데. 이거 넣어놓자, 그냥. 성가신갑주 나 아직도 안 팔았어? 이야, 비싼 거 봐라. 야, 2만. 와우, 이거는 안 빼. 너무 좋다야. 13,000 저거. 내가 안 버렸니? 나중에 뭐또 필요한 거 필요한 날이 오진 않겠지? 이 정도 충분하겠지? 10,000. 돈이 막 쌓여나요 이제. 더안 모아도 되겠어 돈을. 이제 뭐 가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그냥 사버리면 되겠다. 꿀릴 게 없네. 염구는 진짜 혐이다 저거. 숏소드 뭐못 끼는 것들 다 필요 없죠. 네티는 내버려 둬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아,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기분 전환 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꿨어요. 웨인의 자장가? 못 파네. 됐어. 나중에 팔아도 되니까. 야, 너무 많이 준다, 야. 야, 너무 많이 준다, 야, 돈. 으쌰하다, 야. DLC에서 살거 있으면 사야겠는데. 아, 이게 세네냐? 내가 낀 것보다 약하네. 느려. 데미지는 조금 센데. 아, 빨라. 빠르고 센데.
타코가 약하네. 어차피 타코를 못 찍었기 때문에 볼트 하나만 사자. 쓸 리는 없을 것 같고 굳이 하나만 사두자. 그거 못 팔았어? 그래서 가자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그만 정비하고. 아, 마땅히 얻은 건 없는데? DLC에서 4랑 5 아이템을 막 퍼줘서 그런지 약해. 여기 거는 무려 3가 약해. 발러스에서는 4, 5 진짜 얻기 어려운데. 노말 오리지널 엔딩에서는 진짜 거의 못 얻었는데 몇 개가 못 얻었죠 저? 되게 막 퍼주네요. 내려가자. 맵을 연결 잘 해놨어. 센스있게 해놨어. 너무 긴 거는 혐의긴 한데 솔직히 여기 들어가자. 빨리 가! 아 그렇게 길지도 않았구나. 아 뭐야, 야, 여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거기가 서리 꺼인 동굴이었어? 룬트롤한테 당한 게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동료들이 당했죠? 눈사태를 일으켜서. 돌아가지도 못했고. 프로필 사진 외에도 이것저것 바뀌었습니다. 위에 사진이라던가 아래 이제 링크 사진 그리고 제 채널도 바뀌었어요. 눈치챈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타까웠는데. 아, 두르델 아나사의 목소리. 누구냐? 포콜린 형제 이익을 위해 연설한다. 포콜린 형제? 아, 우리 쪽 사제가 얘기했던 데죠. 뭐라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두 번에 부활을 조사하러 왔어. 드워프와 이제 엘프들 상대로 싸웠다는 느낌인데 대화 내용은? 대전 저 커져만 갔어.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니? 파켄 형제가 현재 내 눈을 통해 널 보고 있어. 난 명령에 복종해야 돼. 알아. 죽어 그럼. 야 생각보다 셀 것 같은데 얘. 정비! 그렇지. 카드 못 쓰냐? 야 세다. 만 죽였는데 한? 보자. 어 야 왜 안 죽네? 진짜 안 죽는 거야? 어 약간 그 리치도 그렇고 불사를 좀 많이 써먹는다. 2000. 어 적게 주네요. 얘네들보다 적어. 새 창을 얻었기 때문에. 냉기창이잖아요. 냉기가 뜨는 게 확률이긴 해도 잘만 찌르면은 다 아프지 않을까요? 아 얘네는 또 다른 애들이구나. 녹슨 파수꾼. 쇠는 불에 약하지 않을까? 녹여버려. 어 안 들어가네? 괜찮냐? 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소형운석을 걸 수가 없다. 그냥 반짝거리나 뿌려야겠다. 야 그렇지 반짝거리 통했죠? 6000. 야 많이 준다 겸치. 전투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닌데
괜찮게. 아, 좀 많다. 맵을 좀 파악해야겠어. 얼음 터널로 함부로 싸우면 안 되겠는데. 나가서 세이브도 한번 해야겠는데. 회복도 한번 해야겠는데. 분기창 쓰는 게, 아 이거 냉기 한번 써볼까? 어때?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냉기 뒤로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그로만 가져가, 어그로만 가져가. 그렇지. 아 왜 이렇게 많니? 반짝가루. 그래, 걔한테 어그를 주란 말이야. 그래. 그래. 아, 야, 잘못 본다. 야, 그분은 안 돼요. 그분은 안 돼요. 리빙하머야. 아, 그분도 안 돼요. 때려. 그렇지. 어우, 야, 센데. 신사숙고 해야겠어. 순간적으로 막힌 줄 알고 쫄았다. 순간적으로 52일 대기했다고? 너무 오래 대기하신 거 아닙니까? 야 왜? 야 너 우리 편 아니었니? 약간 노가리 까는 게? 부활. 빨리 눕혀봐. 그냥 금방이야. 매미도 까라. 그렇지. 어, 경직 안 들어가는 건 좀 혐의긴 하다. 가자. 아래부터 뚫자. 뭐냐? 네블린? 아 이거는 반짝가루 해야겠다. 반짝가루 되게 좋다. 어. 쓸 게 이만한 게 없어. 팀킬도 안 되고. 반짝가루. 야 뭐가 자꾸 뜨는데 붉은색으로. 아 제 이름표가 위로 올라갔네. 왜 적대 아니지? 정체가 뭐냐? 도망가게? 어 도와주는 놈이냐 설마? 너무 뜬금없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로 가자. 오, 야 길이 뭐 이러냐? 이거 뭐냐 정체가 이거는? 가봐 일단. 뚫려 있네? 아래쪽으로 가봐. 하층부 돈강산 위로 가자. 가! 얘 벌써 지쳐있어 얘네. 아 근데 버서커 능력이 좀 그렇다. 경로 좋긴 한데 디밀트가 너무 커. 바바 능력이 진짜 세긴 하네. 그렇게 치면은 바바는 이제 왜그래 투명한 감지 없어 나? 있니? 있네. 아니야, 투명아 아니야. 안에 안쪽에 있나봐. 개새끼. 그 나온다 이거지.
잠가놨네? 살펴만 봐. 올라가. 펜글라? 뭐하는 동네야? 갑자기 공격하네. 막 도망가라고 그러더니 나한테는. 아 뭐.. 아 동네야? 아 사는 동네야? 당연히 뚫려있겠지 여기. 그치. 일로 가봐. 쳐야 될 것 같은데? 나 리얼로? 아 이거 한번 쉬고 왔어야 되는데. 됐어.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때리고. 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비밀 토옥이라고? 아 됐어 됐어 됐어. 나중에 가 나중에. 야 이렇게 법사를 쓸 때가 많다니. 뭐야 여기는? 장인 구역?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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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암살자 뭔데? 암살자 뭔데? 시프 뭔데? 시프. 은신 아무도 못해 내 앞에서.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 별로 안 세다. 2000이나 주는데? 주는 거에 비해 안 세네? 신기하네. 참참. 없죠 이제? 신기하네. 플러스 안 돼 있지? 아, 그럼 가져갈 필요도 없죠? 저런 걸 끼냐? 길바닥에서 주는 게 플러스인데? 장인. 아! 우리 친했었잖아, 운버헐크야. 내가 복수도 해줬는데 저번에, 저번 맵에서. 아, 기절해버림. 아, 공포에 떨어버림. 구할 수가 없어. 누나가 가서 둘러보고 와. 괜히 갔다, 쌍놈의 거. 이게 뭔 역을, 이게 뭔 일이야, 야! 잘못했다, 내가. 뭐메. 연쇄번개 얻어놔야겠는데? 힘들겠는데, 연쇄번개 없이? 이거 막 매직미사일도 들어가는 마당 연쇄번개가 안 들어가겠어? 연쇄번개 좀 찍어야겠는걸? 여기가 쉴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야. 장인 구역은 좀 오반 거 같고 갔다 가자. 아아아아아이씨 입구 잘 지키시네 이분. 너무 강해. 가자. 아 벌써 60이나 달았어 입구에서. 수척토끼 쓰는 애구나 얘네가. 이렇게 안 붙나 했더니 뭐 왔다갔다 거리다 했는데 내가 구분을 못했는데. 모션이 없어. 때리는 모션이 투척도 던질 때 그냥 손에서 나가. 근접은 있는데. 야 50 달았네. 할 말 있니? 토파츠 사자 이름 뭐야? 어디로 가면 남을 찾을 수가 있어?
아, 나쁜 놈이구나. 나 간다. 옆집 잡혀 있네. 저기 먼저 갔다 가자. 아, 주인공 너무 지금 에너지 없다. 강한 지금 시점에서 이러면 어떡해. 야, 뭐, 어디서 뭐가 있길래 함정 잡아. 함정 밟았냐? 뭐 한대 여기. 궁전. 아. 오, 회복됐다. 끼지 마세요. 왜 여기서 기어 나오세요? 미친놈인가? 경로는 쓰지 말자. 짧으니까. 좀 누워. 그래. 공전 일단 들어가자. 오메. 근데 저거 둘. 저 쟤네가 뭐 막 꿈떠는 애들이잖아. 아, 얘 그거 괜찮냐? 받아낼 수 있냐? 힘들 것 같은데. 어우, 야, 이거 씨, 빡센데? 어, 다행히도 그렇게 안 세다. 야, 너무 많다, 야, 근데. 인간적으로. 아, 내가 너희 때려버렸냐, 실수로? 아, 미안하다, 야. 아! 꺼지세요. 저기 좀 나중에 가고, 나중에 가고 다른 데부터 해결하고 오자. 비밀통 먼저 가자. 궁금하다. 대기도 한번 때렸으니까. 제가 메인이겠지. 와, 궁전인데 그래도 이름이. 이쪽 길을 내가 안 갔었네. 톡으로 가봐. 야, 불안한데 이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괜찮은 거 맞냐? 듀얼클래스? 메라케스의 얼간이들은 다른 놈도 괴롭힐 수 없나? 내가 왜 널 괴롭히겠어? 나 당시 해치러 온게 아니야. 음식 어디서 가면 살 수 있을까? 도움을 찾아봐. 야, 할 수 있는 거 알아볼게. 어, 그래. 장인 구역에 있는 녀석한테 가서. 어, 얘는 이제 장인은 일을 하고 얘네들 이제 광물을 캐서 재료를 넘기는 노예들이네. 뭐야 저거? 야야, 뭐야 이거? 야, 아니 뭔데? 아니 자, 개징그럽게 생겼잖아. 저거 뭐야? 존나 황당하네. 뭐지? 서프라이즈 선물인가? 상태상도 걸 것 같은데 기절 같은 거는 거 아니야? 존나 약해. 맞아. 4천 주네. 어, 개징그럽네. 뭐야 이거? 가자. 맞네 얘네들. 얘부터 제거하고 연구 던져. 아, 존벌크 전에 상태상 걸어서 급했는데.
봐봐 걸잖아. 그 뭐야? 아 옴벌그 가죽도 있어? 그렇구나. 신기하다. 넣어놓자. 잠깐만. 시도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넓냐? 별로 안 쓴 게 신기하네 얘네가. 저 디자인도 바깥 못하네 얘네. 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게 다야 그냥 이게? 뭐야? 일단 회복하고 올라가서 싸워야겠다? 장인구역 가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와야겠네요? 의식이 없대 굶어서. 아 경로 중이라 안 돼? 아 그럼 가 싸우고 와. 아 이쪽을 내가 안 가봤네. 가서 싸우고자. 아무것도 없니? 경로 풀렸죠? 그 정도는 알아서 잡도록. 그렇지 잘했다. 야 잘 싸운다 야. 회복이 됐네? 회복이 됐는데 나온 거네? 신기하네. 계속 나오냐 설마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풀피고 꿀릴 거 없지. 아 암살자가 나오는구나. 아 씨. 예상 못했네 이거는. 야, 바로 코앞에 있는 거 봐라. 진지. 아 야 안 움직인 거 보니까 저 앞에 또 있나 봐. 아니죠. 왜 이렇게 많냐? 한 번 더. 한 번에 밝혀냈는데 제한이 있나 봐. 누나가 창으로 잘 찔러주고 있어. 돈 좋아요? 쟤 왜 여기서 또 튀어나오냐? 재수없게. 좋아 들어와서 했죠? 없네 이제? 그냥 버프 걸고 가서 싸워야지 뭐 별 수 있나. 이 버프 걸어놨지롱. 너무 세다 근데 야 인간적으로. 넌 좀 아닌 것 같다 야. 아 너무 세. 1대1은 나보다 셀 것 같아. 버프 걸었는데도 심지어. 야 뭐하니 뭐하니. 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가니. 왜 어디가니 야. 뭐해. 얘 노려. 졸라 위험하잖아. 너라도 빠졌어. 그렇지 잘했어. 상태상 걸면서 제거하고 궁창. 그렇지. 야 깔끔하다 야. 야 깔끔하다. 윤사로스 몇 주냐? 3천? 그럭저럭 주네. 운벌크 가죽 가져가면 되겠네. 운벌크 그렇게 많이는 없네?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운벌크 헐크 먼저. 헐크 먼저. 헐크 먼저. 야 세다 헐크. 회복하고 와야겠다 이거. 야 그럼 좀 많이 주네.
여긴 어디야? I'm on it. 왕궁이군요. 안 나온다 쟤네는. 향상된 거 한번 걸어보자. 누나한테도 걸어줘. 이게 가속보다 센데 네 마리가 안 걸려서 제가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뭐 걸리니까 가봐. 길이 있는데 여기 먼저 가자. 너무 좁아. 어떻게 된 거냐? 홈벌크 둘이 이제 써서 상태상 면역하고 제거. 3번 4번 놓으시고요. 향산된 가족인데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응? 전사 둘이서 다 썰어봤네. 어머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별로 오는 이유가 있는 거지. 내려가. 반짝가루? 야 풀렸어? 가속? 벌써 풀려. 가속 풀려도 그게 없다? 지치는 게 없다? 개꿀인데 이건. 아 물론 저거 풀리면은 지쳐버리긴 하겠지만. 야 왜 이렇게 무겁냐 가죽. 돈은 썩어난다? 15만원이면은 엔간한 거는 다 살 수 있지 뭐. Agreed. 아 너무 범위가 짧아. 말라본 돔. 내려가. 내 생각에 여기 길 뚫려 있는 것 같고 전서 둘만 가면 되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애들 딱히 안 가도 무난하네. 여기 뭐야 이거 집이야? 뚫려 있는 집이야? 막혀 있는 집이지? 어 이런 거 있구나. 오, 저런 거 필요 없죠? 어차피 이제 판매용이고 소설어는 메이지는 마을 배우는데 소설어 못 배우니까. 갈까 이제? 이렇게 한 마리가 딱 나오냐 재수 없게. 둘 걸리지 마 상태상. 안 걸릴 수 있지? 그렇지 붙으면 안 걸리지. 이동한 다음에 한 번에 갈까? 8,000. 야 많이 준다 얘네. DAC 꿀리지 않아? 네가 레벨업을 한다면 더 좋을 텐데 할 수 있을지 나 모르겠다. 아 여기서 또 잠을 못 자냐? 뭐 하는 덴데? 궁전이랑 돔이야? 이쪽에 뭐 타층 가는 거 하나 있었지? 그럼 일단 여기를 돌아야겠다. 밥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아 큰일났다. 느낌이 안 좋은데? 제거해봐. 그렇지. 아 너 별로 안 남았네. 얘도 별로 안 남았네. 큰일났네. 아 이거 넘으면 또 안 줘. 미친놈들이 졸라 치사해. 황당해 나. 볼 때마다 이거 너무 비열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알아서 눈치껏 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너 근데 무게 괜찮니? 저게 무겁던데?
내가 힘을 많이 찍어 놔서 편하긴 한데. 야, 많이 찍어 놓긴 했네. 야, 이거 무한의 가방 없었으면은 운벌 가죽은 들어갈 생각도 못 했겠다, 이거. 무거워서. 눈먼 뭐? 눈 멀어서 스버프 네블린? 쟤는 왜 이렇게 고통받냐? 스버프 네블린이 뭐지? 뭐 드러고 뭐 드워프야? 나 봐도 모르겠는데 드워프죠? 수염 있고 대머리네. 다 대머리니까 내가 사람을 안 보이. 이 노예들은 죽는다. 내 영에 골렘들이 보이나? 모두 죽이고도 남어. 나랑 싸우는 게 무섭다는 거냐? 수십 명의 노움의 눈을 뽑아내나? 뭐 어쩌라고? 무기를 버려. 너는 안 버렸지? 잠깐만. 주인공만 버렸지, 지금. 개웃기네, 이거, 게임, 이거. 주인공 버린 거지? 개웃기네. 잠깐만, 자,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아니, 안 이상해. 개 귀찮기구네, 진짜. 씨. 별이별, 별이별 수를 다 써서 귀찮기구네, 진짜. 반지 없었나? 좋은 반지가 없었구나. 야, 너 이거 왜 끼고 있어, 네가? 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골 때리네. 야, 뭐 버프나 걸자. 다 꼈으니까. 너 놓친 거 없지? 봤는데 바닥에 있었습니다. 뭐 그딴 거 없어. 죽여. 야, 얘네 그냥 죽이는데? 졸라 치사하게? 어, 왜 이렇게 세냐, 이 철골렘. 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어, 야,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함부로 싸울 게 아니다. 이거 함부로 싸웠다가는 개작살난다, 진짜. 와, 진짜 세네. 위험한데, 저거? 이거는 상급을 걸어서 돌진 해야 된다. 한국 오래 걸리니까. 누나도 걸어줘. Ready. Ready. 어, 죽어. 존나 어이없네 진짜. 뭐야? 이래 철골래. 반짝가루 뿌려. 때리면서. 철골래만 잡으면 딜 없어 내 생각에는. 죽일 만큼의 딜은 없다 이거. 죽여. 그렇지. 한 번 더. 대화 안 보고 죽여버렸는데 어떡해. 노가리 까가지고 동료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아니겠지? 폐기하게 만드는? 어, 잠깐만. 내 화실 잘도 없앴군. 아, 씨. 나를 몰아내고 자신의 냄새를 귀여운 운버울크를 보내서 보이는 족족 잡아 훈련시켰지. 야, 대화를 해결하자. 아, 바로 가는 것 봐라, 이 개새끼 이거. 둘인데? 아래, 이거 뭐야?
일단 물량 먹어. 순간 이동했다. 아, 소환했네. 어디로 순간 이동했니? 이거 여기지 지금. 여기 지로 온 거지. 거미줄 풀었지 지금. 휘감기 몇 명 넣지? 올라가. 개새끼 저거. 너는 가지 마. 넌 일로 오고. 이거 되지 않냐? 반짝거리 뿌려 일단. 아, 왜 그거 하지 말라고요. 아. 여기서 안 되나 본데. 잠깐만. 잘 생각하자. 그러면은 이 걸 일단은 없는 거 나오니까 어딘가로 가서 지금 내려갔겠지 뭐. 아니냐? 올라갔냐? 여기다. 잡아. 안 풀렸냐? 아직 경로 풀렸어. 내가 보니까 경로 풀렸어 지금. 절로 다시 빠진 것 같은데. 3번은 여기 대기. 어, 여기 없네? 여기냐? 어디 있어 얘? 어디 있어? 투명화 썼냐 설마? 아, 아래층에 있나보다. 저기 아래길에 가자. 아닌데? 야 잠깐만 대기해봐. 일로 와봐. 누나만 챙겨와. 야 클라트 너무 많다 아이템. 황송하다 야. 자, 안 죽었을 텐데? 죽었을 리가 없지. 화염 브레스 물려. 별게 다 있네. 화염 브레스는 주자. 아재 너무 멀어? 주지마 그럼. 어 뭐 줬는데? 가루 같은 거? 나중에 풀어보고. 투명화 보호. 어 이런 게 있다고? 마법차 앞에 모든 게 성공 굴림이면서 모든 저항이 50% 상승? 개사기네? 부적이네 그냥 순간적으로. 돌아와봐. 뭐 오다가 죽거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없지? 그렇게 믿겠어? 이거 뭐냐? 아! 야 그거네! 야 뭐야 그 엘프 여기서야? 뭐 어딨냐 근데 없어 죽었나봐 진짜. 어. 아 여기 죽었구나. 여기 옷이 있네. 아 죽은 거구나 저게.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어디 갔나 했네. 배지 분노 말라분의 분노? 마법 이름이 말라분의 분노야? 아 적과 동료 구분하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야 이거 못 쓰네 소설어라서. 오 쓸 수 있어? 아, 일회용이야? 아, 그래? 아, 그럼 쓸 수 있지. 아, 어우, 야, 장비 좀 많이 나왔죠? 소설어도 레벨했고요. 경치 얼마나 먹었는지 궁금하다. 넣어둬. 씨앗 넣어둬. 야, 많이 먹었다. 6만이니까 24만만 모으면 돼. 엄청 많이 모아야 되네. 자. 아, 마법 해제 효과. 오, 좋아요. 그럭저럭. 야, 옷 좀 봐. 혼돈 이거 악당 옷인가 봐. 그치? 아니니? 야, 저항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걸로 바꾸자. 어, 방어도가 너무 차이가 심하다. 와, 뭐야. 응시 면역? 대박. 아,
아 이제 없어. 방어도 좀 봐. 전사야 전사. 야 너 왜 방어도 0이냐? 왜? 야 왜 얘가 더 높아? 미친 게임아. 어떻게 된 건 거야? 얘보다 장비가 무겁잖아 니가. 방패도 있는데. 야 뭐야? 방 3. 왜? 방 2. 왜? 아 뭐 능력인가? 기본 능력인가? 어. 아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있지 일단은. 2가 있지? 원래는 1인데? 아 그렇네. 방어 등급 비슷하면 비슷하겠구나. 야 신기하네 이거. 바바리안이 방어력이 있으니까 엄청 튼튼한 거네. 그러면 방어구도 지금 비슷한데. 자료 문약까지 줘버려. 아 그걸 왜 거기다 놨니? 아 바보야. 지배가 나왔어. 됐고 야외에서 쉬어야 된다고. 아 조금 부담이 큰데. 장비 나름 세지기도 했고 방어구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상위에 그 황금 갑주 같은 거 너무 주는 게 좋으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함부로 맞출 수가 없어. 나한테 이럴 거야? 가서 나 세이브하고 올래. 어 됐네? 갈라니까 되는 것 봐라. 자 일단 아이템 먼저 까고요. 뭐 설명도 안 써있냐? 여기 뭐 얼마나 올려주는지 안 써있어. 무적물약 예전에도 먹었는데 써있었거든요. 마비되고 질병에 걸림. 화염장막 주문을 건다. 오, 야, 그거죠. 상위 주문? 굉장히 높은 등급의 주문이죠? 어, 뭐 굉장히까지 아닌데 지금 내가 끼는 것 중에서도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이는데? 그 엄청나게 세다는 느낌도 없어서. 지혜가 이 올라고 민첩이를 떨어져. 극혐 꺼지시고요. 아, 그건 좀 아니지, 야. 안 돼, 나 전사계통이야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나중 상위 마법은 이제 민첩도 안 올라가는데. 5-6레벨 전승지식일 타코일 감소. 좋아요. 타코도 괜찮죠 지금은? 4레벨부터 뭐 없을까? 저주 제거하자. 확인. 그림자 소환 돌파해야죠. 이제 그거죠? 마법 제거? 좋은 거니까. 아 마간을 넣고 돌파를 하지 말걸 그랬나? 6레벨 주문. 지금 갖고 있는 것 중 6레벨 제일 센 건가? 텐서 변신 두 배로 만들고 방어도 플러스 4를 주며 피해 마이너스 2를 주고 라운드당 1회 추가 공격을 한다. 전자가 받은 모든 피해는 보너스 생명점에서 먼저 없어진다. 그니까 내가 이제 죽기도 체력이 막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다. 오. 이거 하고 되냐? 이거 하고 그거 되나? 그 슬링 던질 수 있나?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원거리 데미지 넣는다고 생각하면 괜찮지. 텐서 변신. 애초에 이걸로 이제 내가 이제 생존력도 보충을 한다라고 치면은. 아 근데 마법을 못 쓰는 게 크네. 아, 맞다 마법을 못 쓰지. 주문 기간이 얼만데? 라운드? 어 이건 오래 못 쓰는 거네. 쓸 수가 없네 그러면. 아 생각을 잘못했네. 나 이거 5호가 있어서 소환도 쓰고 싶지 않고 5호가 경험치 나누니까. 트롤의 강인함 시전자에게. 아 이거 좀 그렇다. 이 턴이면 사실상 이거 10밖에 안 차는 건데.
와, 이거 지속 피해 대단 없네. 총합 10레벨까지 전부 흡수할 수 있어. 아, 근데 범위는 안 통해. 혐의구요. 연쇄 번개나 하자. 연쇄 번개로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펙트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이? 옮겨갈 때마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흑달프인데 역시 파괴 마법이지. 흑달인데. 근데 나 저기 구해오라고 안 했나요, 저한테? 음식 구해오라 그러지 않았나? 장인에 있는 데서 구해오라 그랬어, 나한테. 여기잖아. 아, 왜 그래? 여기서 음식 구해가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음식 없는데, 여기? 보조라고, 뭐. 아, 저기 있나 봐. 아, 저 길이 있네. 아, 있구나. 여기 있네, 길이. 어떻게 길이 있는 거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저기서 구해오는 건가 본데. 여기 상자는 마법책밖에 없었잖아. 어떻게 들어가, 근데? 뭐 들어갈 수 있다며? 어쩌라고? 잠깐만, 야. 환영 탐지 같은 거 해봐. 환영 탐지 없는데? 아, 야, 잠깐만. 걔 해방시켜주면 뭐줄거 같고, 일단 걘 됐고. 밥이 필요한데 못 지나가잖아. 여기 나중에 갈수 있나 보다. 뭐 어떻게 뭘 퀘스트를 깬다거나 하면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냐? 음식 좀 줘봐. 믿지 않을까 진짜로? 밥이 없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밥을 먹었는데 내가 혹시 넣어놨나?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는 없지.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저놈들.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밥이 없냐? 여기서 애들한테 물어보자. 야, 내가 다 구해줌. 밥이 없음. 굶어 그냥. 뭐 어쩌라고. 모르겠는데, 나. 뭐, 어떻게 갈, 뭐야. 어떻게 가는 건데, 야, 뭔데, 어떻게 가라고. 뭐, 다야? 잠깐, 일단 저거 먹고. 이리 와봐. 이거 뭐 가져가는 거 아니냐? 아, 석화함정이구나. 아, 그렇구나. 함정 잘 찾네, 이제. 돌아가면 되겠지? 아, 그럼 저기도 그렇게 뚫려 있는 건가? 아니, 저건 문이야. 저기는 문이야, 저기는. 문
문을 어떻게 뚫어 이거를. 가봐. 견적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와야 되나? 나중에 이제 얘네 해방해주면 이렇게 풀리는 건가? 함정도 사라지고? 안 밟게 조심해서 와. 괜히 멍청이 걸리지 말고. 왜 여기서 알짱되냐? 재수없게. 어, 잘 있어? 아, 음식 못 구해왔는데 저기 좀 힌트 좀 줘봐. 어디 찾을 수 있니? 아, 마르케스한테 가는 거야? 아, 장인에서 구해오라는 줄 알았어, 나한테. 장인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이는 줄 알았지. 아, 말라보면 죽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체인 엘리베이터 꼭대기에 있는. 그래? 체인 엘리베이터 꼭대기라고? 이게 체인 엘리베이터야? 아, 모르겠어. 가보자. 그리고 나 그 하층도 가라 그랬는데 하층 어떻게 가냐? 아, 저기 먼저 갔다 가야겠다. 나 맵을 하도 많이 돌아서 나 까먹어버렸어 구성을. 전맵이 뭐 하는 데였지? 전맵은 그냥 산이었지? 아 맞아. 그리고 여기를 내가 안 갔지. 아 헷갈려 죽겠네 이거. 뭐 하는 동네냐 저 감시탑은? 뭘 감시하는 거야? 여기 악마라도 나오냐? 저 버섯들이 좀 불안한데? 버섯을 조금씩 죽이고 분노해서 조금씩 죽이자. 워메 이거 해방해달라는 뜻이었구나. 아 저기 있어요. 아 일단 이거 뭐 잡고. 그냥 때려. 반짝거로 뿌려. 그렇지. 공방 마이너스 4. 야, 마이너스 4인데 이렇게 세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 죽기 직전이 되잖아. 가 내려가자. 넌 누구니? 구엘로. 말라본에 운볼크 잡혀서 강세 일하도록 이거 사람들이 보내줬죠. 도와줄게. 여기 사람들 구해줘야 된다고? 같이 구해주지 뭐. 야 맵이 이동이 있네. 거대한 대장간? 한번 때리고 가자. 너무 고통받는다. 죽여! 8,000 얼마 남았니? 5만 남았어? 너 오늘 듀얼 클래스 하고 보내고 싶은데 나는 솔직히 내 마음 같아서는. 아 더럽게 안 나오죠? 그렇지 제거해버려. 이제 좀 대기 좀 시켜줘. 아 진짜 너무하네 얘네들. 이거 씨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렇지 아주 입에다가 화살을 꽂아버렸죠?
드디어 회복했네. 뭐야? 아, 야. 오, 야, 뭐야, 야. 어. 깜짝 놀랐네. 호숫가에 있는 그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동쪽으로 가라. 그래? 아, 가면 되냐 그럼? 너희는 뭐 여기 왜 있는 거냐? 너희도 잡혀 있는 거냐? 너희는 덩치 좀 있는데 싸워보지 그랬냐? 위에 뭐 있는데? 뭐야 얘네는? 물의 정령? 길이 막혀 있어. 개웃기네. 다른데 여기는 일단 돌고 가자. 궁금하니까. 덩치 되게 크다. 예티랑은 차원이 다른데 예티는 그냥 동생이네 얘네. 아들이네. 어, 무슨 거대 석상 있는 줄 알았어. 몇 미터나 할까? 50미터 하냐? 그건 오반가. 15미터 할라나? 완전 거대. 난 도박입니다. 내가 이 지역의 지휘권을 갖고 있지. 도움이 필요한지 동맹이라고 하던데 일부는 우리의 동료야. 어, 미친놈이? 너 원거리지? 분명히 반응 온다. 그 전에 버프 걸고 경로가 있어 그냥. 야, 저 죽었는데 나한테 싸울 거야? 우리 화해하자, 야. 어, 되게 세 보이는데, 얘네. 7000. 암살 같은 거 해버릴 거 그랬나? 야, 잠깐만, 좀. 부담이 크다? 야, 부담이 좀 크다? 8000, 야, 8000은 좀. 야, 8000은 좀 아닌 거 같은데? 야, 왜 이렇게 많아? 내게 비장의 수단이 있어. 투명화를 걸어서 나가는 거지. 근데 투명화가 없구만. 야, 큰일 났다, 이거. 하나씩 제거해. 칠 수 있냐, 이거? 튀어보자, 일단. 야, 야, 길 더럽게 잘 막네. 아, 제발, 진짜 너무 많잖아요. 아, 너무 많잖아요. 와, 이건 좀 아니잖아. 레벨업 하겠다, 여기서. 불 정도 때려 죽이네,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다른 데 갔다 가자. 저거 조금 무섭구만. 의식이 없다. 저기 대장간이야. 그냥 대장간으로 이어졌나 봐. 대장간이 다음 맵인가 보다. 저 불은 뭐임? 아, 잠깐만. 연쇄봉기 한 번만 써보자. 연쇄봉기 안 썼는데 나 뭔가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불안한데 좀? 썼다가 우리 애들 다 죽는 거 아니냐? 야, 야, 잠깐만. 어, 야, 이제 뭐 애매한데 이거? 우리 애들 맞는 건 일단 알겠는데. 아, 야,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다. 모든 마법이 우리 다 맞아. 너무 잘... 시카타. 셀러맨더 최강의 왕 시카타다. 넌 죽었다. 이리 와라. 셀러맨더의 왕께서 이렇게 추리하게 생기셨나요? 잠깐만요. 와, 우엉패가 좀 한따까리 하시는군요. 어우, 야, 잠깐만. 자, 우엉패 장난 없는데 우엉패야? 야, 잠깐,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시카타 일단 잡고 가는 걸 선으로 하고 버프 걸자. 아, 너무 아낄 만한 그게 없다. 나 방금 뭐 했는데? 아, 이렇게 저기 익숙해. 다 밀어버리자 한 번에.
시카사까지 다 때려잡고. 시카사 죽으면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 안 나오겠지? 어차피 지금 불이 안 통하니까 시카사 같은 애들 연쇄 번개 잡아야 되잖아. 연번이나 계속 쓰자. 아, 왜 우리한테 다 맞냐? 쟤네한테 맞아야지, 미친 쓰레기 게임아. 어이가 없네 진짜. 쟤네 맞췄는데 우리한테 날라와서 우리만 다 맞췄어. 말이 됩니까? 가자. 연쇄 번개는 좀 아닌 것 같다, 야. 텐서가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리얼? 안짝가루? 우리 궁황패야 안짝가루 처먹고 훅 갔죠? 아니냐 쟤? 아 얘가 시카타야? 때려. 반짝가루 반짝가루야. 응, 반짝가루 5500이야. 때려 마구 때려. 그렇지. 강하다. 반짝가루 좋아. 창 나왔다. 최강의 셀러맨더 창이네. 셀러맨더 저번 걔도 창이었는데 다 창이야 무조건. 오! 야 5야! 5에 1, 8, 5에 3. 됐다 좋아. 부가 능력은 없다 근데. 다 없어도 상관없지 뭐. 불창이 아닌 게 다행이지 오히려. 불창이었다가 딜 안 들어가면 어떡해. 되게 좋은데 이거 너무 제재. 이런 거 나와줘야지. 그렇지. 창 찍기 잘했네. 창 안 좋은 거 나온다고 막 징징대는데 바로 나와버리네. 잠깐만 이거 뭐냐? 왜 이러냐? 아 궁전이야 저기도? 언제 경로 끝나나요? 이 아저씨야. 다 죽여버려야지. 불거인들은 그러면 그냥 악당인가봐. 잠깐만 기다려봐. 쟤네 잡으려면은 내 생각에는 이거는 타협을 좀 해야되고. 죽이고. 야. 다 걸어. 전부 다 세지는 거야. 뭐 죽긴 하냐 쟤네? 아무것도 안 주지. 쟤네 돌아오기 전에 쟤부터 때려. 빨리 가. 다 죽인다. 아, 경험치 많이 주니까. 향상대 가서 네 마리 다 걸었죠 지금. 야, 너무 좋다 향상대. 이렇게 쓰면 되게 좋네. 쓸어담네 아주. 야 나왔네. 잘가. 너랑 대화할 기회는 없어 이제. 되게 세다 은근히. 어우야 제법인데. 아 야 녹아버렸어. 아 대화하고 싸워야겠다 그냥. 좀 그렇다. 야 가자. 네가 직접 명령해보는 게 어때? 뭘 하고 있는 거야? 금속을 파고 있어. 시커먼 계집이구만. 아 이거 인종차별 같은데 뭔가. 죽여 빨리 가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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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돌아와 빠르게 돌아와 얘부터 죽여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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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하는 뿌려 빨리 뿌려 빨리 뿌려 그렇지 잘했어 얘 죽여 이 거리가 제일 좋은 거 같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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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도망가 얘 때리고 한번 한번 돌아와 어 야 잠깐만 야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냐 나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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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야 붕괴창 확 박아볼라 아 좋아 안전 안전가오 경로 아직도 안 끝났냐 징어네 이거 덤벼 가자 끝났냐 좋아 아 좋은데 이거 뭐야 너희 왕 내가 죽였어 어디서 알짱돼 여기 있던 애들 다 어디 갔냐 내가 왕 죽였어서 도망갔나봐 말도 안 하고 자식들 말이야 고마운 걸 몰라요 레업 하겠는데 얘네 잡으면은? 어 얼마 안 남았네 레업 하고 하겠다 좋아 좋아 듀얼 클래스 하겠어 버섯 좀 제거하고 가야 되나? 하기 전에 경치 딱 딱으로 맞춰야지 15렙을 찍는 거 아니야 나? 아 알아서 조정해 주겠지 뭐 설마 그거를 넘겼다고 그냥 넘겨버리겠어? 버벅이는 거 좋다 17,000 그니까 4,5만만 먹으면 되네 빨리 가자 너 뭐 주냐? 아 이게 배치구나 오 야 뭐야 22만이요? 아 잠깐만요 아 너무 많이 줬잖아 아 잠깐만 아 너무 많아 야 너무 많아 이거 제거해서 레벨업 하고 그다음 먹어야 돼 아씨 금방이야 10마리만 잡아도 8만인데 먹고 그 다음에 먹어서 한 번에 사자 레벨 확 올린다 나의 플랜은 맞춰졌다 이제 아 더럽게 오래 걸리네 방금 아우 그걸 다 우리한테 챙기니?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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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빨리 제거해줘 빨리 제거해줘 대기하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럼 8,000 바로 먹지 않을까 그럼지? 극한의 이득을 봐야 된다. 아 2,000짜리 나오네. 아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나의 칼 같은 계산 좋아요. 칼 같은 죽음 좋고요. 혐이고요. 저거 다 먹고 내 생각에 여기 한 바퀴 돌면은. 돌리고 듀얼 클래스 한 다음에 하면 된다 아, 그럼 내 생각에 깔끔하게 지금 들어간다 물정 저기서 데미지 닿냐? 조금 닿는 줄 알겠네 닿지도 않으면서 때려 아니 5,500 줬냔? 근데 얘네 화정이라서 불이 안 들어가는구나 근데 디자인 예뻐서 그냥 쓰긴 했는데 6,000이네? 어, 많이 들어가네 나름 저 때려봐 반짝가루 반짝가루 그래 갈아버려 갈아버려 어그로 주고
야, 그거를 통과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얘는? 흑골렘이야? 돼지 정령이야? 왜 저렇게 튼튼해 보이지? 정령 이렇게 안 세 보였는데? 어, 정령의 왕을 소환해도 발더스에서 정령 왕 소환해도 이렇게 안 컸는데? 왜 저렇게 세 보이냐, 불안하게. 몇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아, 위에 있는 애들 때문에 판정이 안 받나봐. 올라갈 수 있지? 올라가 제거하고 오자. 가자. 얼마 안 남았다, 레벨업. 이런 걸 원했다고. 그렇지. 야, 됐다, 됐다. 딱 됐다, 야. 어, 딱 600 넘었어. 13레벨. 어, 내성 굴림 감소. 타코 하나. 확인하고요. 굴림도 감소했고요. 이중 직업 듀얼 클래스 가자. 직업 클레릭이죠? 확인. 기술 모닝스타 가자. 아, 모닝스타랑 건방 스타일 갑니다. 땅에 떨어진다고? 아야, 땅에 떨어지는 건 심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땅까지는 아니네. 아, 깜짝 놀랐네. 내놔봐. 이걸 쓰기 위해서 아껴뒀다 이 말이야. 이거 이런 거 버려 나중에. 타코 좀 보자. 15에 12, 7, 17. 잠깐, 15라고? 15라고요? 야, 타코 5 올라가는데 15야? 아, 이거 클럽이야? 죄송. 아, 잠깐만. 아, 다 잡아야 되나? 아, 저긴 잡은 것 같아. 경험치 보니까 올라가자. 얼음 뿌려, 얼음 뿌려. 냉기 정령한테는 불 정령한테 얼음이지. 그렇지. 얼음 맛이 어떠냐? 공기 정령한테 안 통하나 봐. 하지만 도트가 들어갈 거야. 셀레멘더로 딱 올리고 싶은데 마지막은. 아, 왜 이렇게 딜 안 들어가냐? 좁은 입구. 얼마 안 남았다. 그렇지. 그렇지,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3000이다. 돌아가. 1500 남았어. 1500도 안 남았을 거야. 조금씩 맞추자. 야, 1400 남았다. 셀라면도 있지. 어, 조금만 잡아보자. 얘네로 깔끔하게 맞추고 가서 경험치 먹자. 없는 척해 얘네들. 그렇지. 얼마 남았어? 700이지? 어, 다음에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아무거나? 아, 조금만 더, 조금만, 쬐끔만. 마린 필요 없어. 쬐끔만 더, 쬐끔만 더. 쬐끔만 더 주세요. 아하, 또 너야? 너부터 해결하자. 너무 아파요. 누나 때려. 누나 체력 많고 방어력도 높아.
됐다, 레벨업이다. 이리 와봐. 경치 아슬아슬하네. 100 넘었어, 180. 좋아. 너는. 얜 또 안 되냐? 골 때리네, 진짜, 게임. 13레벨, 듀얼 클래스, 직업, 클레릭, 기술, 클럽, 건방. 5짜리 클럽이 있는데 다른 거는 필요 없겠지. 그 디자인 너무 별로긴 하다, 클럽이. 좀 심했다, 야, 이건. 망치가 너무 예뻐. 디밀트 없이 13, 없어도 13, 극혐. 야, 이렇게 있다고? 1레벨만 진짜 잔뜩 있네? 1레벨당 5%이며 5레벨마다 비율이 5%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제 15%까지 되는 거네? 20레벨 못 찍죠? 지금은 못 쓰겠다. 별로 안 쓸 것 같다. 근데 우리 편도 맞나봐. 저거는 파멸은 마이너스 2 괜찮네. 이거 가져가자. 이거랑 저주는 걸러. 일단은 모르겠어 어떻게 쓸지. 우리 편 맞으면 어떡해. 오, 전원 걸어주고. 어, 뭐였냐 방금? 이거였나? 이거랑 지금 찍을 필요 없지 않나? 근데 공포 제거 하나 있어야겠다. 회복은 됐어. 가자. 드디어 듀얼 클래스를 했습니다. 무기는 이제 클럽이 됐고요. 보기엔 메이스로 보이네요, 클럽이지만. 그쵸? 이제 14레벨 넘어가면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다른 4명보다 세질 겁니다. 뭐야 이러냐 이거. 포탈 다룰 수도 있냐? 난 금시초문인걸? 이리 와봐. 축복 한번 하자. 누나가 다 일단 맡아줘봐. 야, 축복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 더럽게 오래 걸리지. 야, 딜 훨씬 줄었어. 큰일 났다, 이거. 어, 레벨업. 너도 했니, 설마? 좋아요. 타코 올랐고요. 빨리 배지 받으러 가자. 염치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레벨 됐죠? 1레벨과 2레벨 상승했고요. 전승 지식과 뭐 이것저것 올랐습니다. 가자! 그거 먹으러 가자, 그거. 코인 깨러 가자. 야, 왜 이렇게 이상한 데로 가냐?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예요? 아, 여기지? 저기, 아, 다른 데였어? 나는 입구만 다른 줄 알았지. 일로 와봐. 쟤 절로 돌아가냐? 기분 나쁘게. 아, 그러면 나 아예 저기 안 갈래. 어, 아, 저기 뭐 대화하면은 뭐 풀릴 수도 있잖아. 물질길 열어주면은 지금 그거 얘기했죠? 물질길 뭐 열어주면은 이제 셀러맨더랑 안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레벨업은 전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뭔가 버퍼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버프는 이제 디메리트는 없는 거 아니야? 축복 같은 거는 시연 시간까지만 유지되는 것 뿐이고. 몇 라운드 유지된다고? 어, 6라운드야? 어, 제법 되네. 파멸... 아... 9? 9요?
9초가 뭐 9초라는 거지? 일단 가서 갖고 와. 이거 먼저 가져와. 바스타드 소드 대형세네 물려. 그리고 배지. 그렇지. 몇 업 하냐 한 번에. 몇이야 한 번에? 숙련도 점수 하나에. 야 올라가는 것 봐. 4까지 쓸 수 있어. 내성굴림에 숙련도 뭐 줄 거야? 야, 이렇게 막 올려줘도 돼? 아 이거는 아 중첩 안 되는 건가 보다. 슬링 좀 쓸래? 누나가 다 하고? 근접?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전투망치 해라. 어 넌 근접해야 돼. 어 넌 뒤로 빠질 수 없고 빠꾸 안 되고 너는 너는 안 돼. 안 돼. 야 이거 그냥 배울 수 있는데? 왜? 다 알고 있어 이미. 아 맞다 이거 횟수 제한 있지. 축복 하나 주자. 축복이랑 화면 하나씩 굴림 해야 되지. 아 내성 굴림 안 돼? 오 되게 좋네. 저거 그렇게 좋은 거였어? 침묵. 아 일단은 이건 무조건 가져가겠습니다. 친성아님은 한 턴밖에 안 된다고? 레벨당 3 지금 7이죠? 그러니까 2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네? 일단 3개 가져가자. 아 다른 건 좀 애매한데? 아 잠깐만 환행도 괜찮을 것 같다. 3번 저 2번이 꽤 오래 쓰였기 때문에 내 기억이 맞다면 또 새로운 거 있지 않을까? 일행 전체의 힘이 올라간다. 어, 필요 없고요. 또 힘은 제대로 붙어있지. 힘은 붙어있으니까 야 네크로맨시 있네. 네크로 지금 쓰기엔 너무 약하지? 투명화해 제 있고 저유 제거 부정대기 마비 제거 수호 상용 문자 질병 유발. 와 5에서 4점을 내려가게 만들어? 부여화되고 효과는 분리하면 네크로맨서에. 와 너 사제가 네크로맨서에요? 어 시간 뭐 2시간 지났네요. 어, 스킬만 보자 오늘. 옵션 실패. 오, 80% 확률로 실패한다. 아 근데 성공도 있어. 이거 좀은 엔간해서 안 들어갈 텐데. 아 이거네. 근데 좀 오래 걸린다. 이거 괜찮다. 기도 가져가자. 다른 거는 걸러. 기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누나가 선봉 잘 써야겠는데. 진짜로. 신성한 권능. 음해 차원 보호. 자유행동. 독중화. 전염병 구름. 피의분노. 피의분노 뭐야?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거 이제 레벨 드레인. 레벨 드레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정신지배. 아 저런 건 솔직히 지금 쓰기에는 내가 레벨이 너무 낮고 처음부터 성직자로 했으면 몰라도. 변함없는 지구력 됐고. 번개로부터 보호. 완전 무적이 된다. 야 이거 오래간다. 이거 걸어놓고 번개 연쇄번개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걸기엔 너무 버프가 많지. 독중화
모든 생명체 방어도에 플러스를 받는다. 오, 좋은데 방어에 좋아. 이렇게 가자. 솔직히 잘안 쓰는 것들인데. 한번 테스트 좀 해볼까? 오, 회복이 안 됐겠지. 안 됐지. 마치 된것 같은 저 분위기 좋지 않아. 연봉이나 쓰자. 연쇄 번개 대체 시전 시간 몇이냐? 너무 오래 걸려. 야, 얘도 5야? 야, 사제가 진짜 오래 걸리긴 한다, 그러면은. 사제 9인데, 두 배인데, 이거 두 배라고? 어우, 야. 아프다, 야. 금방 올라, 금방 올라. 써보자. 방어에 좋아. 와, 이거 되게 빠르네. 괜찮은데? 방어 4? 방어 5? 방어 8? 야, 8이라고? 너가 제일 높아? 얘가 제일 높아? 왜? 네가 제일 높아? 그래? 방어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거 마법 쓸만한 그걸 하면 되겠네. 성직자가 방어해주고, 제가 전투해주고. 좀 조정을 해놔야겠어. 너가 일단 방어의 조화를 쓰는 건 확정이고, 그 다음에 기도 거는 걸로 하자. 기도 쿨타임 몇이라고? 아, 왜 그걸 지출해버렸어. 이거는 회복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너지 드레인도 안 나왔고. 비교적 빠른 편이네. 6라운드네. 야, 너 너무 오래 걸리긴 한다. 얘 쓰는 거는. 힘도 인데. 힘 올라가서 타코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타코가 지금 5가 된 거야? 힘 올라가도 별로 잘 맞추지도 못하네. 좀 너무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물약 좋은 거 준다. 무기든 되게 좋은 거 끼고 있는데. 방어자. 와, 연쇄 형세네. 이거 뭐야? 개꿀이네. 무기는 일단 좋은 건 확연한데 값을 못 한다. 일단 힘을 써도 5 올라가는 거, 5면 엄청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약해. 그러면 일단은 방어자랑 기도를 쓰는 걸로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굴림을 올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팅에서는 하급 회복을 하나 빼고 방어자를 하나 넣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속 시간도 좀 봐야겠어. 야, 쟤만 보내면 어떡하니, 세상에. 잔인한 짓을 하다니. 야, 뭐하냐. 내려봐. 나름 잘 버티거든요? 은근히? 나 방어력은 안 내려갔기 때문에. 10 올라가고, 일단 힘을 써서 그런지. 아닌가? 모르겠다. 레벨 올라가서 올라간 건가? 별 도움 안 돼. 확실한 건별 도움 안 돼. 상태 이상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심각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뭐. 너가 마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질감이 든다. 좀 심하게. 하나 든 힘이 은근히 버티네. 아, 쓰면은 그냥 제자리에 쓰는 거구나. 힘들 것 같다, 야. 야. 괜찮은 거 맞냐, 이거? 심각한데, 좀. 버프를 진짜 떡칠을 해도 약해, 전사보다. 야, 심각한데, 이거? 여기까지 하죠. 좀 길게 해버렸네요. 듀얼 클래스를 보느라고. 재밌었고요. 마침 됐죠?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이어서 갈것 같네요. 2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뿅!